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상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Be given, 수동태죠. Understand고요. 뭐 사전을 찾아보면 뭐 Be given을 cause로 뭐 해석하라고 영어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Be given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예, 받긴 받은 거예요. 받아서 뭐뭐라고 이해하고 있다예요. 뭐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는데, 예, 들은 건 아니고 들었다면 뭐 하겠죠? Be told를 쓰겠죠. 뭐뭐 하라고 그거는 이제 듣는 거죠. 그건 뭐뭐 하라고 말을 듣는 건데, be given은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굳이 정보인지 말인지 뭐 밝히지는 않은 거예요. 좌우지간 내가 뭐뭐라고 이해하고 있어. 받아서 이해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원래 의미는 받아서 이해하고 있다. 근데 얘들도 이게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코드로 뭐 wher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동문일 때 근데 수동으로 나오니까 더 어렵죠. 받아서 알고 있어. 받아서는 이렇게 가로치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또는 받아서 예, 봐서 사실 봐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식 같은 건 봐서 하는 거겠죠. 누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을 안할 수도 있고요. 자주간 뭐 해서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들어서 또는 받아서 봐서 정보를 봐서 뭐 등등해서 알고 있어 그런 뜻인데 be given은 무시하고 이렇게 가로를 묶고 라고 알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I am given to understand you loved me.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 응? 봐서 알고 네 행동을 보니까 I am given to understand she loves me. 그러면 그 여자가 나 사랑한다는 거 하는 폰세로 봐서 내가 그 느낌을 받아서 알고 있어. 들어서 알고 있어. 느낌을 받아서 알고 있어. 하여튼 뭐 뭔진 몰라도 자지간 받아서 알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어 자체의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받아서 알고 있다. 이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봐서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읽어보기로 하죠. After much anguish, 많은 고민을 하고, 1966년에 데이비드는 DFBI죠. FBI의 그의 혐의인 거예요. 그의 의심인 거죠. 유나바머, 옛날에 유명하죠. 폭탄. 유나바머. 소포보네가 폭탄 터트리는 거. 그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동생일 거라는 그의 의심을 FBI에게 알린 거예요. FBI 요원들은 테드 카진스키의 집에 잠복 근무를 한 거죠. 스테이크아웃. 그리고 그를 체포한 거예요. Although David had been given. 이것도 had ENBPP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비수동인데 자지가 뭐 해서 알고 있어. 데이비드는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언지를 받아서든 뭐 등등. Prosecutors 검사들이 would not seek death penalty. 사형 선고를 구하는 거죠. 사형 선고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든 뭐 봐서 알고 있던 자지간 뭐 언지를 줬던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They did 그랬다는 거죠. 어씨, the prospect of bring about 가져오는 거죠. 그의 동생의 죽음을 가져올 가능성에 관한 아주 끔찍한 생각이었다. 여기는 아무튼 기분 understanding 안 되죠? 아까 넘어갔네요. To understand죠? To understand잖아요. Stand죠. Standing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뭐로 결정이 난 거죠. B번 여기 어디야 이게 C번으로 결정이 났죠. 답은 결국에 가서는 검사들이
테드 카진스키가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교환해서. 종신형이죠. 감옥에서의 종신형. 그것도 보석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봐야죠. 자, 이번에는 One of the oldest,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 영국 문학에 있어.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죠. 가와인경과 녹색의 기사는 opens, 생생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축제 때, 아더왕의 궁전에서. 가장 deadest, 메마른 거를 deadest라 그래요. 연중 가장 메마른 해였다. 낯선 이가, who deck, 디스코텍에 가나요? 차려입은 거예요. 아, 전뭐 그렇게 외워요. 디스코 떼기 가나요? 차려입나요? 에, 차려입은 거예요. 녹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녹색으로 차린 낯선 이가, 홀스백이죠. 말대 타고서 튀어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부과하는 거죠. 어떤 문제들을. 프레젠트는 요거 꾸며주는 거죠.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요. 앤드. 그리고, 뭐, 여긴 쉽죠. 왜냐면 여기가 앞에, imposes가 나왔으니까. and 여기도 현재형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형으로 give them인 거죠. 그들에게, 뭐뭐라는 취지로 말을 해주던가 알려준 거예요. 뭔가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줬다. 이런 거죠. 부과하면서. Bad things will happen. 일어날 거다. 제대로 된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He's a version of the green man. 녹색 인간. The pagan. God of the, 그, pagan. 이교도의 토목의 신인 거죠. 아니, 토목이 아니라 수목의 신. 식목의 신쯤 되는 거죠. 이 버전인 거죠. 그 자신이 호랑가시나무 가지를 들고, 그는 녹색의 줄기들을 대변하는 거죠. 가신이 허락하면, with God willing인 거죠. Which will sprout in spring. 봄에 꽃을, 싹을 내게 되는 거죠. 즉, 인류가 조심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들어갈 것도 gives죠. give하고, 여기서는 be given, 수동태로 쓰이는 건데, given to 부정사, 이렇게 써야죠. 여긴 give them 이 거죠. give them to understand. 능동형으로 된 거죠. ABC 중에 잘못된 거 빈칸 F 다 했어요. 하고 내려갑니다. 이게 표현법이기도 한데, 제가 이게, 대학교 다닐 때쯤 이런 표현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성문종합여에서 배우긴 배웠었는데 기억도 잘안 나고요. 아, 그때도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쯤은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 수동에서 이런 의미구나. 탐구심이 있었죠, 제가. 영어를 많이 알게 된 데는, 이, 그런 수학적인 지식과 추리, 탐구하는 힘,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죠. 다 됐죠? English도 됐고요. 직접 목적어 생략에 기부해요. 자, she gave me는 그녀는 나에게 준 거죠. 간접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직접 목적어가 없어요. 어? 그리고 갑자기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럴 경우 사전에 보면 타동사 이렇게 능동문일 때 기부를 to cause나 to lead로 바꿔 의역하라 그래요. 그러면 she caused me. 그녀는 나에게 그것을 믿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의역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 의역인 거예요. 영어 의역.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영어로 의역하면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She caused me to believe. 그 여자로 인해서 나는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근데 give라는 느낌이 안 살잖아요. 주고라고 해도. 다음 문장을 볼까요? You gave me words를 이번에 넣은 거예요. 직접 목적어를. 할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게끔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해 주셔서 경험을 이해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응?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When a friend admitted she had romantic notions about gardening. 아, 정원일에 대해서 로맨틱한 생각, 이른바 로맨틱한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녀는 그러면서 나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녀가 말을 해서 계속 그 용법으로 내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Rob break the rush. rush가 아주 풍성한 이런 뜻이죠. 풍성한 정원, 내 머릿속의 풍성한 정원과 내 정원에서 랭기시드 시들어가는 정원들인 거죠. 그둘 사이에 엄청난 거칠은 그런 간격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상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상상만 하고 있으면 정원이 잘 자라는 게 아니고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월세가 나왔잖아요. 월세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근데 이게 잘안 나와요. 뭐 말이니 뭐니 꼭 말이란 보장도. The boss gave me예요. 사장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게끔 we would all get a pay raise. 아, 근데 사장이 하는 행동으로 보니까 사장이 행동하는 거 그런 폰세로 보니까 아, 사장이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폰세를 보인 거예요. 폰세를 보였을지. 말을 했는지, 그걸 언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생략하고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라고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을 많이 써요. To understand가 나오면서 능동형으로, be 기분이 쓰이면서 능동형으로 이게 많이 써요. 그래서, if someone is given to understand something is case, 뭐뭐가 사실이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해하게 됐다면, 그게 그에게 의사소통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튼 가져 진전 이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게. Usually, without them being told. without 그 문제, being told죠. 직접 듣지 않고. 그래서 이 give를 쓰는 거는 주긴 줬는데, 전달되긴 했는데 직접 들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흔해요. If I ordered the copies, 카피스를 주문했을 때, 나는 뭐 보기로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피팅은 공짜라고. 근데 당신이 이제 그것을 여분으로 내 계좌에다 추가로 청구해 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말을 들은 경우가 아니고 뭔가 설명서를 보던가 해서 알게 되는 게 흔하겠지요. 그래서 잘안 쓰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뭔가 눈치채서 그런 거예요. I am given to understand. 그 자식이 swearing throughout the game 내내 우리 팬들 향해 욕하고 있다는 거내 알고 있어. 정보를 빼서 정보가 주어졌어. 정보를 받았어. 받았어 알고 있는 거지만 정보 제공자는 언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면 I am given 이런 거다 무시하고요. 이런 거 나오면 주어 이런 거다 기본 다 무시하고요. 알고 있어.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He briefly gave me. 그는 간단히 줬어. 알게 해줬어. 그는 간단히 알게 해줬어. 그 점에 있어서는 내 판단이 건전하다고. 그런 거죠. He gave me. 이렇게 나와도, 걔 때문에 알게 됐어. 그런 거죠. 그가 알려줘서 그래도 되고요. 걔 땜시. 알게 됐어. Investigation 진행 중이라는 거. 존재문 나오고 있죠? What's? 존재문 기억나시나요? 존재문 저 편의문법 삼천제에서 잔뜩 얘기했죠? 이것도 존재문이잖아. 조사가 요걸로 내려보내면 되죠? An investigation was going인 거죠. Ongoing인 거죠.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장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알고 있어요. They were as something. They were advanced stage죠. 한창 진행 중이고.
그걸로부터 I presumed 나는 추정했다는 거죠. Sergeant Maurice McCabe 경사가 사장님은 경사죠. McCabe 경사가 would be charged with something or other 어떤 다른 걸로 그럼 되는 거죠. 이게 알려줘서 밑다를 계속할 때도 있고요. 아까 인포 있을 때 기부 쓴건다 했었죠. 다만 오늘 여러분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성문 종합 영어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독해에서 그냥 뭐 해석만 나와 있던가요? 몰라요. 저도 하도 오래돼 갖고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이런 의미로는 이해 못했어요. 이런 의미로 알게 된 것은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들어온 이후에 이런 개념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우라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뭐 아카데미 토플에도 뭐 이거 외우라고 돼 있던데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제 블로그에서는 이런 건다 이렇게 외워서 기억하고 외워서 하는 것보다 나름 그래도 이해하고 하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